인생과학 책 6. 정말 읽었니? 역대 최고의 과학 베스트셀러. 정말 읽은 거 맞니? 2020년은 카오스 과학책의 해. 과학책을 읽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인문의 숲에 과학의 뿌리를 내리다. 안녕하세요. 인생과학책 햇반입니다. 오늘은 정말 읽었니? 시리즈 2편입니다. 1편 코스모스와 시간의 역사에 이어 자타가 공인하는 진화론의 교과서 종의 기원과 이기적 유전자를 소개합니다. 먼저 종의 기원입니다. 사실 이 책의 원제는 무지하게 깁니다.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이 정도면 역대급이죠? 우리말로 옮기면 무려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즉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존속입니다. 1859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와, 이거 엄청 구닥다리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 지금 읽어도 압도적입니다. 일단 귀가 닳도록 들은 다윈은 참으로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금방 기 또는 꼰대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고 뭔가에 한번 꽂히면 뿌리를 뽑는 성격이란 얘긴데, 종의 기원의 출간에 얽힌 여러 얘기가 이를 웅변합니다. 다음은 머릿말에 나온 다윈의 얘기입니다. 월리스 씨가 종의 기원에 대해 나와 거의 정확히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발견의 우선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우선 이 요약본을 발표해야겠다는 압박감이 들었다. 요약본이라고 하는데 600페이지가 훌쩍 넘습니다. 이런, 그렇다면 다윈이 생각한 원본은 대체 몇 페이지였을까요? 두 번째로, 당시 종교의 영향으로 진화론을 쉬쉬해야 했던 상황에서 다윈은 엄청나게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성경에 반하는 진화론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진화라는 사건을 사람들에게 덜컥 들이대지 말고 짧은 시간 내에서도 관찰하고 실감할 수 있는 6종에 대해 먼저 설명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6종이란 품종개량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아주 다양한 개의 품종을 보면 이러한 6종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체계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선택의 방법을 통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랬다면 하물며 자연이 그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여기서 체계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선택의 방법이 바로 품종개량이며 자연이 그리하지 못할 이유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진화론자 장대익 교수는 다윈의 이 말을 인용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물며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품종개량으로 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자연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단 얘기죠. 다음은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종의 기원의 제일 마지막 대목입니다. 처음에 창조자에 의해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불변의 중력 법칙에 따라 이 행성이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생명에 대한 이러한 시각, 이거야말로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즉 진화론의 출범을 알린 힘찬 고동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윈이 탔던 비구로만큼이나 역사적인 이 진화호란 배는 그 이후 어떤 풍랑이나 고초에도 굴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 모든 적들을 무색해하며 당당한 과학의 상징이자 합리적 정신의 보루로 인간 지성의 대양을 누비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창조자에 의해의 작은 따옴표를 친 것에 주목해주세요. 이것은 초판 서문에는 없었던 구절인데요. 다윈은 초판에는 없었던 이 구절을 2판에 슬쩍 끼워 넣었는데 아주 세심하지만 다소 소심한 학자로서의 면모를 느끼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아주 훌륭한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방금 언급한 장대익 교수가 번역한 종의 기원입니다. 이를 번역하기 위해 다윈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고 장대익 교수가 번역한 것을 최재천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직접 읽으면서 감수하는 등 여기에 들인 공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의 기원 여러 판본 중 초판을 번역하기로 결정한 것도 재밌죠? 초판이 독창성과 과감함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판에는 앞에서 창조자에 의해 라는 구절이 없었고 따라서 이 번역서에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무려 1976년에 나온 책이고 그 이후로도 첨가된 부분만 있을 뿐 바뀐 게 거의 없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도킨스 본인은 자신의 책이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가 마치 SF 소설처럼 읽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DNA는 외계 생명체고 우리 자신은 DNA의 생존을 위한 생체 로봇에 해당한다는 거죠. 앞서 시간의 역사가 보다 현대 물리학적 입장에서 다시 쓴 코스모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적 유전자 역시 신다윈주의적 관점에서 입각해서 다시 쓴 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989년 개정판 서문에서 쓴 표현을 인용하면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다윈의 이론이지만 나는 다윈이 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나는 다윈이 이 표현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네커 정육면체에 비유합니다. 실체는 하나지만 이를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둘 다 옳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란 개체의 관점과 유전자의 관점을 말하고 종의 기원이 개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의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기적 유전자는 이기적이라는 제목 때문에도 말이 많습니다. 사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의 또 하나의 훌륭한 대안은 협력적 유전자, The Cooperative Gene일 것이다. 책이 이기적인 유전자들 사이의 협동을 중점적으로 논하기 때문입니다. 생물 개체들이 유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란 거죠. 1989년 개정판에는 12장과 13장이 추가됐습니다. 12장 Nice Guys Finish First.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 1985년 TV 프로그램 BBC 호라이즌의 동일 제목 다큐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어떻게 협력의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진화시킬 수 있는지를 게임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13장 유전자의 긴 팔은 다음 책의 예고편입니다. 도킨스 본인이 자신의 책 중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확장된 표현형. 하지만 이 책은 이기적 유전자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다윈과 도킨스는 진화론이라는 한 배를 탔지만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큽니다. 다윈이 어떻게든 종교와 타협하려고 노력했다면 도킨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사입니다. 신다윈주의의 기수이자 신무신론의 선봉장. 다윈 최고의 사도로서 종교의 사도들에 대항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리처드 도킨스, 데니얼 데닛,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를 묵시록의 사기사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4명의 악마를 지칭하는 말인데 정작 본인들은 이 말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4명의 토론을 책으로 옮긴 신없음의 과학의 원제가 The Four Horsemen인 걸 보면 말입니다. 도킨스의 독서를 들어봅니다. 교회가 텅 비는 것을 보고 싶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무지는 보고 싶지 않다. 성경을 모르고는 문학과 미술, 음악, 그 밖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싫지만 성경은 읽어야 한다. 역시 도킨스. 한국에서는 누구보다 전중환 교수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가 과학동화와 사이언스북스 블로그에 연재한 이기적 유전자는 왜 중요한가? 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2014년 이렇게 말했다. 과학저널리스트 리처드 도킨스는 인기도서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을 일반 대중에게 소개했다. 저기 잠깐만요. 과학저널리스트라뇨? 지금 윌슨 교수님께서 도킨스는 과학자도 아니며 이기적 유전자는 일반 독자들에게 남들이 다 한 연구를 쉽게 설명한 대중서일 뿐이라고 공격하시는 건가요? 믿기 어렵지만 그렇다. 윌슨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했다. 도킨스는 저널리스트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죠. 이렇게 도킨스와 이기적 유전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까였습니다. 도킨스는 과학자가 아닌 과학 저널리스트로 폄훼되고 이기적 유전자는 남의 이론을 쉽게 해설한 대중서라는 거죠. 하지만 전중환 교수는 이 책의 가치를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불멸하는 복제자와 반드시 죽는 운반자를 엄격히 구분해 자연선택의 단위는 결국에는 유전자임을 밝혔다. 둘째, 당시 곳곳에서 쏟아지던 신선한 발상들을 유전자 선택론이라는 하나의 개념적 틀 안에서 매끄럽게 통합했다. 주제넘게 말을 좀 보태면 이기적 유전자 책 자체가 불멸의 복제자라는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밀턴 등이 확립한 진화이론을 창조적으로 복제해서 거기에 대중적 불멸성을 부여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과학계의 영원한 스테디셀러 네 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책과 저자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는데요. 시간의 역사 초판 서문을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이 썼다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입니다. 코스모스 제2장 One Voice in the Cosmic Fugue 우주 생명의 푸가는 앞서 언급한 종의 기원의 마지막 구절로 시작합니다. 종의 기원과 이기적 유전자의 연관성은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스스로가 다윈의 사도임을 자처하며 한 인터뷰에서는 만일 그의 책 중 한 권을 다윈에게 선물로 준다면 이기적 유전자를 주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은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에서 과학을 A Candle in the Dark, 즉 어둠 속의 촛불로 표현했습니다. 미신, 맹신, 광신에 대항할 수 있는 인류의 강력한 무기가 과학이란 거죠. 요즘에는 가짜뉴스와 사이비 과학도 포함됩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자서전 2권의 제목을 A Brief Candle in the Dark, 짧은 어둠 속의 촛불로 칼 세이건을 패러디했습니다. 비록 짧은 수명이나마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싶다는 도킨스의 꿈을 나타낸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 위대한 히파티아도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미신 따위를 진리처럼 가르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도킨스 본인이 얘기한 것도 들어볼까요? Carl Sagan, I think, is the one that I would pick. Carl Sagan probably... Well, Pale Blue Dot is a wonderful aesthetic experience, but the demon-haunted world, science as a candle in the dark, and the last phrase, candle in the dark, I borrowed as part of the title of my second autobiography, Brief Candle in the Dark. I think that is a book that I would recommend everybody to read. It's a book that you can't put down once you start reading it. It's an inspiring book. A beautifully written book, like all his books, and indeed like his television program, Cosmos, which was recently redone by Neil deGrasse Tyson in a rather different style, but very, very well. Both of them are very well worth watching. 여기서 퀴즈! 칼 세이건이나 리처드 도킨스가 촛불을 언급하는 것은 1860년 출간한 촛불의 과학이라는 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영국 왕립학회에서 진행된 강연을 책으로 묶은 건데요. 1825년에 시작한 이 강연은 크리스마스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는데 칼 세이건과 리처드 도킨스도 이 강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강연을 최초로 진행했고 그 내용을 촛불의 과학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영국의 과학자는 누굴까요? 댓글에 답을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과학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종의 기원과 이기적 유전자를 제대로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해 멋진 강좌를 소개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전중환 교수님과 함께 읽는 과학책 강좌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2020년 4월 24일에서 5월 29일까지 6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삼청동 과학책방 갈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종의 기원은 2020년 10월 16일에서 11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상 인생과학책 햇반이었습니다.